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이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근본 공급되는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인 온수연립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아파트로 공급됩니다.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입니다. 2023년 8월 1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순위 온라인 접수는 8월 21일부터 방문 접수는 22일부터 진행되며 이후 2순위, 3순위 신청 접수가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8일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후 서류 심사와 소득 및 자산 소명을 거쳐 2024년 1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계약 체결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인 부산 그린빌과 일반주택으로 나뉩니다. 부산 그린빌의 신청 자격을 안내하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전용 면적에 따른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자산 조건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각종 법률이 인정하는 영구임대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자세한 자격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의 소득조건은 60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초과로 나눕니다. 일반주택 신청자격은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에 따라 가구 월 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며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납부 횟수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구분되니 신청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주택 60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초과 모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의 성인 구성원이어야 하며 전용 면적에 따른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조건은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구 월 평균 소득 70% 이하, 60제곱미터 초과는 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이며 자산 조건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일반주택 순위별 신청 자격은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월납입금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미가입자입니다. 접수는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방식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우실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1순위는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단지별 지정일로 방문 접수가 가능하오니 해당 단지 접수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3순위 방문 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에서 진행됩니다.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 3순위 청약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1순위 및 2순위 누적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3순위 청약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공고문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